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여, 내게 알려주세요. 당신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계시는지, 한낮에는 어디에서 양을 쉬게 하시는지. 그러면 나 당신 벗들의 가축 사이를 헤매는 여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기 전에는 그렇게 당신 가축들 사이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쾌락의 극치를 향해서 좀 더 즐거운 거, 좀 더 유익한 거, 그리고 좀 더 만족이 있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나는 다시 무릎을 꿇었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훌륭하고도 자비로운 신랑이 되셨습니다. 아멘. 오늘 당신의 순결한 신부, 순결해서 순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신부 되었으니, 아멘. 오늘 그 순결한 신부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아멘. 그리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며, 특은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어머니 성심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입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3장을 여러분들이 영상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넘어갈까 하다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조금 미비한 부분하고 추가하고 먼저 것도 연결된다 할지라도 3장의 그 특별히 구절부터요. 31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의화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특히 또 3장 21절 같은 경우는 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3장 1절부터 31절까지 두 강을 그냥 하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 영상 수업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셨던 것들은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추가해서 메모하세요. 예, 그래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서부터 읽을게요. 이렇게 아랫배에다 힘을 탁 주시고, 내 목소리가, 내가 읽는, 통독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치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작. 어느모로 보나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불성실함이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당신께 재판을 걸면 당신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복까지. 이제 미리 읽어놓으면 다 까먹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읽어가면서 볼게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으로서 더 이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2장은 어쨌든 2장의 중점적인 타켓은 불신자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1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죄론이 등장했었죠. 1장 18절부터. 그리고 이제 2장에 가게 되면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제 이때부터는 유대인들한테 그 우월적인 선민감을 가지고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믿지 않는 자들,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심판하고 단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이게 이제 쭉 끌고 가다가 3장 9절 보세요. 이제 쭉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율법이 어떻고 이제 사람들의 죄가 어떻고 쭉 나가다가 3장 9절 그러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다인으로 나은 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유다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나 다 같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입니다. 잘 살아도 죄인, 못 살아도 죄인, 잘 생겨도 죄인, 못 생겨도 죄인, 흑인도 죄인, 백인도 죄인, 그쵸? 예?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라고 하는 영적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 같은 존재다. 창세기, 창세기에서 에노스라는 말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어떤 불가능을 가진 존재. 그거를 에노스라 그래요. 셋이 낳은 아들이죠. 카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자 셋을 줬잖아요. 근데 그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예요. 근데 에노스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흑의 존재. 그것도 죄로 이렇게 물들여진 죽은 흑의 존재.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DNA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의 지배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이제 지금 1장서부터 죄론을 시작해가지고 2장, 3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지금 죄론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인지하셨죠? 자, 그렇다면 유단서 더 이론적은 무엇입니까? 3장 1절하고 있어요, 지금. 할례 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중에 세 가지를 한번 어떤 항목을 집어봐라 그러면 그들은 선민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프라이드예요. 세 번째, 그들의 율법입니다, 율법.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막 머리에다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고 보셨죠? 사진 같은 거. 막 그리고 이 팔에다가도 막 이렇게 뭐 테이프로 둘둘 감아서 묶고 메주자라고 하는 마치 부통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신 적 있죠? 메주자.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상점에 가면 메주자 안 파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 같은 거예요. 십자가 같은 어떤 상징적인 그들만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부통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요, 막 이렇게 무늬도 막 이렇게 문양도 나져 있고요. 여기에 막 이렇게 보석, 막 그런 큐백 같은 거, 비취 같은 거 막 박아갖고요. 그 메주자 하나가요, 저기 비싼 거는요, 몇백만 원도 있고 막, 비싼 건 되게 비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싼데, 하여튼, 그게 나름이잖아요. 어쨌든 보석이 막힌 비싸죠. 근데 이제 일반으로 그냥 나온 메주자 이렇게 하여튼 부통 같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뚜껑이 있어요. 이제 그 안에 주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신명기 이제 6장 4절의 말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거기다가 말씀을 넣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우리 초인종 누르죠. 인터폰 바로 그 자리 옆에 이렇게 홈을 파요. 그래서 거기다 딱 이렇게 모셔놔요. 그리고 이사를 갈 때는 그게 먼저 앞장서요. 우리는 고상을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요? 맨 앞자리에서 고상 끌고 끌어안고 가잖아요. 성모님하고. 이렇게. 성모님하고 이렇게 깨질까봐. 그리고 딱 이사 갈 집에 도착하면 성수 딱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호상부터 들어가 걸잖아요. 매주자를 그렇게 해요. 그들은. 그 매주자가 제일 먼저 가요. 그래서 그 현관, 초인종 옆에 있는 현관에다 매주자를 딱 모셔요. 그래서 그 매주자 들어가는 거기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빼서 가져가, 물론 부셔서 가져가면 가져가지만, 가져갈 수 없게끔 거의 이렇게 뭐랄까, 고정시키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세팅시키는 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딱 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 딱 끼고, 그 다음 짐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때는 매주자부터 모셔갖고 나가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그런 매주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말씀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프라이드를 하는 것 중에서 세 가지를 굳이 골라내라. 세 가지 프라이드의 단어를 말해라. 그러면 선민, 율법, 할례입니다. 굉장히 이들은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지금 보세요. 할례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쵸? 성경 보세요. 그렇다면 유다인으로서 더 이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할례의 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선민의식과 율법을 가진 자로서 할례라고 하는 부분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 도대체 다른 민족보다 그러면 무슨 유익함과 무슨 특혜를, 특은을 받았냐 이 말이죠. 특혜. 근데 어느 모로 보나, 읽어볼까요? 줄 좀 치세요 거기. 시작. 어느 모로 보나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이거 중요하죠. 특별한 선택된 선민관과 그 율법과 경건한 율법과 할례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적인 단어로 생각한다면 할례를 받은 자들의 특권이 뭐냐라고 설명한다면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연결 설명한다면 당연히 할례 받은 자는 특혜가 뭐냐? 하느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은이에요. 그게 선민의식이에요. 그게 사실은 선민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3장 2절에. 그쵸? 자,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 3장 2절.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기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로기아. 로기아. 이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씀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여기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말씀들이 되는 거죠. 말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수는 로기온이에요. 사실, 로기온. 단수로 쓸 때는 로기온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뭘로 쓰였다? 복수로 쓰였다는 것만 메모를 해두시고요. 디모테오 후서 가겠습니다. 디모테오 후서. 디모테오 후서. 뒤로 좀 넘어가 보세요. 필기하시느라 그래요? 예. 이런 건 안 써도 돼요. 그냥 그렇단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쓰세요. 자, 디모테오 후서. 디모테오 후서 몇 장이냐면 3장입니다. 3장 16절. 3장 16절에 보면 16절 읽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이점이 뭐냐? 할례 받은 자의 특별한 특은의 이점이 뭐냐? 그들은 말씀을 맡을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할례 받은 자의 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꾸짖고 가르치고 바로잡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 이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여러분이 해석한다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꾸짖고 바로잡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게 바로 로기야. 로기온이 갖고 있는 말씀이 갖고 있는 뭐예요? 의미예요. 능력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걸 디모테오 후서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충성스러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디모테오에게 사도 바울로가 말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잡아. 그 말씀이 의롭게 해요. 그 말씀이 꾸짖어요. 아멘. 그래서 프리칭 설교라고 하는 본문 중심의 설교는 강해 설교가 본문 중심의 설교거든요. 그래서 원래 본문 중심의 설교는 설교자가 할 말씀을 준비를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주석서도 찾고 어떤 스토리를 어떤 챕터로 전개시켜서 기승전결을 해야 되는지를 물론 설교자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중요하죠. 근데 그 무엇보다 프리칭 설교를 할 때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설교자가 나와서 그냥 성경을 줄줄 읽어도 여기서 귀신은 떠나가요.
정말로. 그러면 왜 한 선교사가 할 때는 귀신이 안 떠나가느냐? 떠나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떠나가지요? 예. 근데 기도의 양과 관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설교자는 기도하는 게 더 많이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설교자가 얼만큼 아는 말씀을 살아내는데 노력하느냐. 얼만큼 성결을 붙잡고 사는 자인가. 삶은 개떡에다가 개차반. 개떡과 개차반은 다르죠? 개차반과 개떡으로 산다면 절대로 그 말씀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선포되는 말씀이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설교를 선포하는 스킬적인 부분도 중요해요. 그냥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도와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얼만큼 붙들고 사는 설교자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는 삶이 엉망이다. 그러면 아무리 올바른 말을 선포하고 성경의 본문을 능력 있게 선포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듣는 영혼들이 마음의 힐링 또 어떤 정신적인 어떤 위로 그런 건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혼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말씀을 강한 스타일로 조금 이렇게 선포하는 설교 형식을 하나님부터 이렇게 카리스마를 받은 종 중에 하나입니다만 소리 지른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소리가 크면 나간다. 그러면 마이크만 높이면 돼, 마이크만 높이면 돼. 기도 뭐 하려고 해. 그죠? 뭐 하려고 뭐 그 말씀 살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냥 대충 살고 개떡으로 살고 뭐 마이크만 팡팡 그것도 모자란 마이크에 확성기 되면 되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설교가. 그러니까 이 지금 디모테오에서 그 디모테오에게 사도 바오로가 지금 성경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선포하는데 성경 자체가 꾸짖고 성경 자체가 바로잡고 성경 자체가 의롭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디모테오야, 사역을 할 때, 사목을 할 때 제발 말씀 가지고 해라, 이 소리. 그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그 말씀 자체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몇 개를 좀 찾아보면요, 하느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하느님 말씀을 맡았다고요? 아이고, 주여. 의하면 좋겠노. 예? 아, 이 3장. 그렇죠. 할례 받은 자. 아, 지금 아직 시작인데 잊어버리면 어떡한데요? 3장 1절에, 2절에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말씀을 맡은 자는 어떤 자? 할례 받은 자. 지금 유다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민수기 24장 보세요. 이제 요걸 그대로 놔두시고, 응? 뭐 하긴 뭐 그대로 놔두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대로 놔두시고, 민수기 24장. 이제 몇 군데를 얼른 찾아봅시다. 민수기 24장, 4장 16절. 민수기 24장, 4장, 24장? 4장 16절이 어딨어? 민수기 24장, 16절 한번 보세요. 뭐, 이건 무슨 메모를 이렇게 해놨어? 24장 4절 한번 보세요. 24장 4절. 네, 맞아요. 24장 4절하고 16절이라는 말을 24장 4장 16절이라고 생각해요. 24장 4절. 자, 하느님의 말씀을 시작.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이스라엘아,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좋으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하느님의 말씀 시작.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지금 이게 발람이라고 하는 박수무당,
이제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발람이라고 하는 박수 무당이 지금 뭔가를 선포해요. 뭔가를 지금 선포하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눈이 뜨게 돼요. 환시를 보면서 눈이 뜨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발람 사건이죠? 발람 사건. 발람이 저주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고 모압 왕으로부터 복채받고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그 위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발람이 처음에는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더 어떤 큰 존재의 능력이 들어오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중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신탁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환시를 보면서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당연히 그 말씀 때문에 영안이 뜨여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신명기의 발람의 그 신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신명기 뒤로 넘어가서 신명기 33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9절. 오늘은 좀 많이 찾을게요. 33장 9절 보세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자, 33장 신명기 33장 9절 시작.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나는 그를 본 적이 없다 하며 자기 형제들을 외면하고 자기 아들들을 아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정녕 그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당신의 계약을 준수하였습니다. 그 여기는 말씀을 지키고 하느님과의 계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 말씀은 계명이라는 거지. 계명. 계약이니까. 계약으로 맺은 명령은 하느님의 말씀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아까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영안이 열려. 막 이렇게 그 눈이 뜨여요. 근데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의 축복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느님의 계약을 준수하는. 그러니까 말씀은 계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된다. 그게 하느님의 말씀의 어떤 의미인데, 자, 그렇다면 이 로기아라고 하는 이 말씀 다시 로마서로 오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로기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계명을 포함한, 로기아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말씀은 십계명도 포함되고 하느님의 말씀 전체와 약속과 율법과 계약과 그런 어떤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냥 간단한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당신의 말씀은 그러면 그 안에는 계명도 들어있고 계약도 들어있고 약속도 들어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넓은 의미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기아라는 말이 쓰였단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자, 3장 3절 보세요. 이제 좀 로마서로 갔습니다. 3장 3절. 그러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불성실할 경우라고 말해요. 몇 사람이 불성실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불성실함이 하느님의 성실함을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 말입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쉬운 말로 바꾸면 이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이 어디 있어? 하느님의 존재가 어디 있어? 내 주먹 믿어. 하느님 없어. 그렇게 누군가가 그런 말을 불성실하게 한다고 해서 존재하는 하느님이 안 계시게 되게끔 되는 게, 아, 말 이상하다.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자, 해가 있는데 구름이 가렸어요. 시커먼 구름이 몰려왔어요. 근데 누군가가 말해, 해가 어딨어? 그런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는 분명히 구름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몇 사람들의 불성실함,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 이렇게 생각해도 무관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어? 뭐가 어딨어? 진리가 어딨어? 무슨 천국이 어딨어? 이런 말을 불성실하게 불신앙으로 내뱉는다고 해서 하느님의 성성이 훼손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근데 우리 읽다 보면 이거 참 말이 좀 이게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실과 불성실을 그냥 꼭 그 단어가 그 단어는 아니지만 성실과 불성실을 그다음 신앙과 불신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몇몇이 말한다 할지라도 또 이 몇몇이라는 분이 뭐 예를 들면 특정 어떤 뭐 다수라고 표현해도 돼요. 특정 다수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성이 훼손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특정 소수가 여긴 꼭 몇몇이라고 나왔는데 꼭 특정 소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느님의 성실하심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은 하느님의 성성이 훼손되지 않는다. 하느님의 성성이 훼손되지 않는다.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 완전함,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존재함,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불성실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불성실하면 하나님의 성실함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며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며 진리를 부인한다고 진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진리로 존재하는 거고 하느님은 하느님만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으며 하느님은 주변에 그 어떤 존재들이 특정 다수가 됐든 뭐 불특정 소수가 됐든 간에 그 누군가가 하느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성성은 절대로 훼손될 수 없다. 그분의 성실하심이 무효화될 수 없다. 그만큼 하느님의 절대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보세요.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의 의로움이 드러나요. 왜? 하느님 그 당신께서 하시는 그 말씀, 당신이 말씀하실 때에 할 때 그 말씀은 계명도 품고 있고 계약도 품고 있고 약속도 품고 있고 그죠? 십계명도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넓은 의미의 바운드의 말씀이 로기아예요. 그러니까 로기아 그래갖고 어떻게 복수로 쓰였다 했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의미에서 복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쨌든 넓은 의미를 말을 할 때 로기아를 쓰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볼까요? 자, 결국은 하느님이 말씀하실 때 하느님의 당신의 의로움이 드러나. 지금 이제 실실? 응? 실실 졸려와요 지금? 실실 지금? 주님, 이 사도 바울은 자꾸만 뒤통수를 어디로 땡겨가요. 핵심을 뭔가 자꾸 비트나라 핵심을 자꾸 어딘가로 카메라 렌즈를 자꾸 옮기고 싶어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노마서를 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자꾸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개가는 이 죄론을 전개가는데 이 죄론의 전개를 카메라 렌즈의 움직임을 어디로 지금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하느냐면 하느님의 그렇지 더 크게 하느님의 그래서 나는 그냥 마음이 그냥 여러분이 대답을 못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갖고 하느님의 하느님의 의 디카이오스네 그죠? 그 하느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실실 드러내시는 거야. 실실 자꾸만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을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통독할 때 되게 재밌어요. 자, 볼까요? 그러면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의 의로움이 드러난다. 당신의 의가 드러나. 그리고 다 사람들이 당신께 재판을 걸면 누가 이길까요? 아유, 그럼요. 하느님이 이기시죠. 당신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그분은 재판을 하시는 분이지 재판을 받으실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할례받은 자의 특징은 할례받은 자의 특혜는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게 특혜야. 그럼 우리는 세례받은 자의 특혜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우리한테 말한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은 특은 뭐라고? 말씀을 맡은 자. 말은 잘하는데 뭐 맡은 게 뭐냐 그러면 뭐가 있는지 몰라. 사실은 그동안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는 내가 뭘 맡았는지 모르면 큰일이죠. 뭘 맡았는지 알아야죠. 예.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복음을 맡기셨다고요. 유다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말씀을 맡겼다면 로기아라고 하는 십계명 또 어떤 특별한 계명, 약속, 계약 이런 것들이 맡겨졌다면 우리 세례받은 교회에게는 복음이 맡겨졌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의로움 드러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께 재판을 걸어봐야 이거는 결안으로 바위 치기도 안 되는 거야. 결안으로 바위를 치면 결안이 바위에 묻기라도 하지. 응? 결안으로 바위 쳐보세요. 바위에 결안이 묻지요? 근데 사람들이 하느님을 대상으로 재판을 가서 그분을 고소해서 그분을 피고자리에 앉힐 경우에는 그 어떤 성성도 그분의 성성이 훼손되자. 어떤 것도 거길 뚫고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안으로 바위 치기도 안 된다고요. 사실은.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할례 받은 자, 그럼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자 말씀을 맡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하느님 이코르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느님 이코르 말씀이에요. 하느님은 말씀이셔요. 말씀은 하느님이세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은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은 할례 특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은 말씀을 맡은 교회는 하느님의 캠퍼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캠퍼스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느님이 그림 그리실 스케치북이다 이 말이에요. 하느님이 막 이렇게 당신이 거기다가 뭔가를 써나갈 빈 도화지와 같은 캠퍼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다른 말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자 하느님의 말씀을 맡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복음을 맡은 교회는 그죠? 교회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한 캠퍼스죠. 우리가 아멘은 잘하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얼만큼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가슴 저리게 절규할 만큼 전율할 만큼 내가 하느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느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그려지고 절 보세요. 내 안에서 그려지고 이웃에게 그려지고 지역과 사회에 그려지며 그것까지는 관두더라도 내 새끼와 내 자식과 내 남편에게 내 동기간에게 복음을 그려야 하는 캠퍼스다라고 절규하며 느껴본 적 있냐 이거예요. 없다고 말하기도 미안해서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절규할 일이에요 사실은. 전율할 일이죠. 생각해봐요. 복음이 어떤 건데? 복음은 무상으로 주는 선물이고 구원이야. 복음 자체가 죽은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근데 하느님이 내 안에 복음을 내 스케치북에 나라고 하는 캠퍼스에 복음을 막 그려내려고 하면 가만히나 있으면 괜찮아. 얼마나 앙탈을 부리고 얼마나 그렇게 안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지.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바뀌어서 얼마나 살고 싶은지 무던히 애를 쓰는지. 우리 얼마나 살고 싶어서 애를 씁니까? 우리 과거에는 살고 싶지 않아서 애를 썼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 네,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신나게 사는데 뭐. 그쵸? 근데 인생의 쓰라림의 대목에 가니까 뜨거워서 이제는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될 것 같고 쓰라려서 살아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사실은 그런 어떤 과정들이 우리한테 사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캠퍼스야. 우리 말씀을 맡은 교회는, 복음을 맡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캠퍼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그려진 이 그림이, 복음의 그림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의 칼날을 덧입고 누군가에게 또 전달돼, 누군가의 캠퍼스에, 누군가의 스케치북에 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다르고 고흐의 그림이 다르고 피카소의 그림이 달라요. 저는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하면 그림 전공하신 분들은 어휴 무식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의 그림을 보면 약간 정신 착란이 올라그래요. 농담입니다. 진짜. 진짜 농담입니다. 그만큼 저는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림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거기서 어느 어떤 뭐 나름대로의 이제 해석하고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이제 하여튼 거시기 하는 그런 게 다 따로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저는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느끼는 게 없어요. 그냥 왠지 내가 정신 착란이 될 것 같은 갑자기 뭐 얼굴이 이렇게 막 이중으로 삐뚤어져 있다든지 일그러져 있다든지 피카소 그런 거의 그랬잖아요. 고흐 그림은 자기 자화상 중에서 뭐 귀가 잘려져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림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림을 표현하는 건 그 화가의 칼라가 그림에 있다는 거야. 화가의 세계관이 거기 있다는 거야. 화가의 중심, 화가의 생각 이런 것들이 그 캠퍼스에 다 그려지잖아요. 자 주님께서 우리한테 나에게 복음의 그림을 내 안에 캠퍼스에 그렸다 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체험한 하느님이 있어요. 내가 체험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와 치유와 그 말씀에 대한 칼라가 있어요. 그것이 덧입혀져서 누군가의 캠퍼스에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지만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자신의 칼라가 입혀져서 누군가의 캠퍼스에 또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마치 그림처럼요. 화가가 다르면 그림의 칼라가 다르고 그림의 어떤 정신이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복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절대 변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무지무지 아팠다가 나는 병을 치유받으면서 하나님 체험했어. 나는 정말 빚더미에 앉았다가 주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 생활이 뭔지 그것 때문에 하느님의 신방 안에 들어갔다가 주님과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아 성장하고 나니까 사실은 내가 빚 갚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끌고 가신 거는 나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천국이었구나. 또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내 집일 이외에는 누구 집에 가서 걸레도 안 되는 사람인데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당에 정사하는 것 쫓아다니고 가도 성교 쫓아다니고 뭐 이거 하는 것 쫓아다니고 국수 삶는 것 쫓아다니고 막 쫓아다니면서 했어. 그렇게 하다가 내가 정화되고 국수 삶다가 삼반 반장하고 싸워가지고 일주일씩 말 안 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또 단체장한테 단장님한테 불려가서 혼나고 왜 혼나면서 나만 더 혼내키는지 단장님까지 미워지고 막 이런 시간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느 날 깨닫잖아요. 아 내가 왠지 이제는 사람을 좀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네.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이제 신영세자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구슴단 쌓는다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엉덩이 흔들면서 막 이러고 다니면 쳐다보면서 그래 너도 조금만 있어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근데 걔가 아주 죄송합니다. 그 양반이 그 신영세자가 최보보래가 그러면 어쭈 오래가는데요. 어쭈 그래 막 이래가면서 기특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도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우리를 이끄는 방법이 고난일 수도 있고 황당한 사건일 수도 있고 또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애매한 소리 듣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엄한 소리 듣는 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어요. 난 절대로 안 그랬거든.
이거 참 버섯 먹으니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사건들이로 하여금 내가 이제 성장하죠. 근데 이제 성장하는데 지금 내가 이제 어디서부터 거기까지 갔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성장을 했고요. 자,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캠퍼스 얘기하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주님은 결국 역사, 구원 역사, 세계사의 레일을 타고 흘러가는 구원 역사, 세계사의 시간 속에 흘러가는 일반 세계사의 시간 속에서 레일을 타고 흘러가는 구원의 역사, 하느님의 구원을 위한 프로젝트 개입, 그 시간에 개입되는 그런 역사와 이 우주 전체와 나의 인생 전체를 캠퍼스로 해서 그분은 내 안에서 구원 역사를 그림을 그려가신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역사와 우주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일까요? 하느님일까요? 그렇지. 여기서 하느님 그러면 반동이지. 응? 그러면 반공방첩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역사의 전쟁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문화가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되고 무슨 니즘 해갖고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뭐 이 세상에서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고 뭐로 넘어가고 과학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은 무슨 시대 뭐 아날로그가 어쩌고 디지털이 어떻고 이렇게 그런 시대들이 변해가면서 문명이 발전되고 그 안에서 인간의 생각들이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문화도 변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심지어는 철학조차도 고대 철학과 중세 철학이 다르고 근대 철학이 다르고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철학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변해가고 낡아가고 하나는 생겨나면 소멸되고 반드시 달이 지고 뜨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남아있는 진리는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만이 오로지 절대죠. 근데 그렇게 역사와 이 우주의 우주 전체와 우주 전체의 어떤 피조물들 그 다음에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내가 꼭 주인인 것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깨달아. 내가 구세주 어머니의 뿌레시디움의 서기가 된 것도 그 다음에 정의의 거울의 꼬미시움의 서기가 된 것도 전 잊어버리진 않아요. 딱 그 두 개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례보 했었고 성령기도 했었고 그건 했었어요. 율동 했었고 저의 프로필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내가 하면서 내가 다 이게 응답해서 한 것 같고 내가 막 열정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그런 것들로 이끌어 간 것은 다 주님이 하느님께서가 다 주인이 그분이 다 뭐냐 그분이 감독이에요. 우리는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신나게 무대 위에서 한 인생 꿈같이 살다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꿈같이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막에는 어떤 내용으로 연기하고 2막에는 뭐가 돼서 연기하고 3막 되면은 비탄의 노래를 부르고 4막에는 웨딩마치가 올리고 뭐 이런 것들조차도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요. 할렐루야.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주 만물이 그래요.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가 다 그래요.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캠퍼스 안에 구원 역사를 그려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그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모자이크처럼 퍼즐처럼 내 인생이 맞춰져 가는데 여러분 그 인생을 나의 인생을 나에게 그려 넣으신 구원 역사의 퍼즐을 다 맞추고 나면 마지막 완성된 거의 작품을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맞추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 안에 복음의 캠퍼스 안에 주님이 인생의 퍼즐을 1막 2막 3막 해가지고 퍼즐을 막 모자이크를 맞췄어요. 근데 그림이 딱 마지막에 완성됐는데 여기에 완성된 나의 캠퍼스 안에 복음의 캠퍼스 안에 완성된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어떤 그림도 그려지면 안 돼요. 거기에
나는 주님은 계속 퍼즐을 맞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 캠퍼스에다 완성하려고 하죠. 나는 나를 여기다 완성하려고 그래요. 나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밀당하는 거야. 주님과 내가 밀고 땡기고 그런가 맨날. 그래서 나를 맞추려니까 그 퍼즐이 여기 가서 박히면 안 돼. 나를 완성하려면 요 배꼽에는 데다 골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배꼽에다 넣으라고. 배꼽에다 넣으라고. 그러면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고집이 더 대단하시잖아. 안 된다고. 안 된다. 결국은 여기다 갖다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이 없어져 치지.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질긴데. 그래서 배꼽에다가 넣으라고 넣으라고 하는 게 고통인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진짜 배꼽에다만 넣으면 내가 살 것 같아. 응? 이마 여러분 진짜 와서 다 아실 거예요. 배꼽에다만 그 퍼즐이 딱 들어가면 내가 완성되거든. 내가 완성되면 나가 완성돼야 돼. 내가 다 내 무대? 내가 다 이건 내 무대야. 내 무대. 내 무대. 응? 그리고 비탄의 노래 시원한 비탄의 노래 안 불러. 어? 나는 축제의 노래를 부를 거야. 응?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다 있어. 이제 배역이 딱 나오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어우 생긴 거 왜 저렇게 못생겼고. 어? 나도 땅딸이지만 내가 땅딸이면 저쪽이라도 커야 될 거 아니야. 저쪽은 또 해서 또 땅딸이야 또. 그리고 왜 저렇게 못생겼고 왜 저렇게 생긴 것도 희한복잡하게 아주 그냥 지방자치제로 저렇게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막.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배역하고 싶지 않아. 응? 저 사람하고 배역하고 싶지 않아. 그래갖고 그 인생하고 딱 도장 찍고 끝내고 싶어. 끝내고 싶은데 끝내면 퍼즐이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살아야지. 여러분 연극의 연극이에요. 특별 연극. 연극의 용어 중에 미장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미장센. 미장센. 이 미장센이라는 용어가요. 저는 가끔씩은 잘 쓰는데 이 차 이제 사람은 뭐 거의 미장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1막에서 딱 나왔는데 지금 이제 연애하는 장면이 나왔어. 내가 이제 지금 바오로 씨와 만났어요. 지금 바오로 씨가 응? 바오로 씨가 지금 맥시 코트를 입고 저희 처음 만날 때 오파상에 사모원을 앉아있는 미스 하늘 향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첫눈이 바깥에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오는 거를 이렇게 막 솜 뜯어서 막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천사가 솜을 뜯어서 막 내리고 있어요. 근데 문을 이렇게 미닫이 문을 딱 유리 문을 열고 발을 딱 뒤는 근데 발을 딱 뒤져서 가는 거야. 빠바밤 빰 빰 이거 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미스 한이 눈이 갑자기 떠지는 거야. 어머 저 코트가 좀 이렇게 잘 어울려 저 사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깜빡했거든요. 근데 그때 겨울인데 이게 이제 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풍기 난로. 이제 난로를 어디다 놓을 거냐. 그럼 난로가 원래 중앙에 있었어. 근데 이 난로를 이쪽 미스 한이 있는 쪽을 놓을 거냐 아니면 들어오는 저 미스터 리 있는 데다 놓을 거냐 이거를 한번 생각.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그 이게 기물들이나 어떤 무대 세팅을 할 때 어디다 놓을 거냐를 정하는 걸 미장센이라고 해요. 그게 미장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그 단어는. 그러면 나는 여기다 놓고 싶어. 그래야 내가 더 멋있어 보이니까. 근데 하느님은 여기다 놓으라는 거야. 오늘 선풍기의 순환입니다. 응? 그치요? 이를 놓으라. 난 이를 놓고 싶어. 근데 주님은 여기다 놓으라는 거야. 이것 갖고 또 싸우잖아요. 그치요? 난 도장 씻고 싶다는 거야. 근데 주님은 도장 찍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응? 그치요? 그리고 나는 이혼하고 아들은 당신이 맡고 딸은 내가 맡을 때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이 미장센의 의미 안에서는 아들과 아버지 부자와 모녀지간을 이렇게 갈라서 세팅하고 싶어. 근데 주님은 안 된대잖아.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주인공이 절대로 내가 아니라는 거야.
복음을 맡은 교회는 복음의 캠퍼스야. 복음의 감독이 아니야. 절대로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퍼즐을 맞추면 이 복음의 캠퍼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돼야 되는데 내가 완성돼요. 내 초상화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지옥행위입니다. 왜 바로 지옥행위냐? 우리는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력 구원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내 초상화가 나의 모습이 여기 캠퍼스에 그려져 봤자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은 오로지 이 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자체가 그냥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는 복음의 캠퍼스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을 구원 역사 안에서 그려내시는데 그게 내 인생 안에 그려지고 우주 안에 그려지고 바로 이 구원 역사 안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나 같지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하 드라마처럼 흘러가는 모자이크 같은 또 아니면 이렇게 그야말로 퍼즐처럼 맞춰가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느님이 감독이고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가 그분께 속해서 이 복음 맡은 자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캠퍼스로 존재해야지 감독으로 존재하면 그래서 미장센의 부분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고 세팅을 내가 하려고 그러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우선 골로새서 1장 가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장 15절에 그리스도 창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그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마지이십니다. 거기 피조물의 마지에다가 줄이 앉혀져 계신 분은 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이 피조물의 마지다 이 말 때문에 2단에서 주로 잘 들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피조물의 마지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요 여기서 피조물의 마지라고 하는 만물이라고 하는 이 마지라는 단어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원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바트로토스가 이 단어는요 어쨌든 제 기억은 안 납니다. 이 원어 자체가 일반 피조물과 구분된다는 의미에서 선제성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의 선제성? 그렇죠. 일반 피조물보다 먼저 있었다고요. 그냥 원래 먼저 계셨다고요. 선제성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예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원어를 해드릴게요. 원어 자체가 일반 피조물과 구분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일반 피조물과 동질성을 갖는 게 아니라 일반 피조물 중에 하나인 마지란 뜻이 아니고 일반 피조물과 이질성을 가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선제성 원래부터 계시는 선제성의 의미. 자 그게 17절에 보세요. 그분께서는 시작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이거 선제성이잖아요. 앞서 계셨어요. 원래 말씀은 원래 하느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자, 그 다음 만물은 시작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줄 치세요. 이제 18절 시작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자, 고개 드세요. 우리가 교회죠? 우리의 머리라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리야. 그럼 여러분 머리가 이 두뇌가 뇌라고 하는 부분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데는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분이 우주와 역사와 내 인생에 있어서 감독이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며 명령하며 따라야 되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따라야 되는 그저 무대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부일 뿐이에요. 아멘. 하나의 나는
교회이신, 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일 뿐이다. 아멘. 이것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로마서 11장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는 이제 좀 앞으로 오셔야죠. 로마서 11장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1장에 한번 보시면 11장 16절. 11장 36절. 기다릴게요. 다 찾으세요. 이제 이게 처음에 오셔갖고는 이게 잘 안 쳐져지는데요. 이제 조금만 좀 이렇게 고생하시면 막 손에 익숙해요. 자꾸 찾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 몇 절? 36절. 자, 줄칩니다. 시작.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어요. 그분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성령님. 항상 성령님은 그분을 향해 계세요.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특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삼위일체 특성. 그분에게서 나왔어요. 창조, 구원하신 성자, 그분을 향하여 있는 성령, 증언하시는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마치 삼위일체의 부분을 가지고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근데 그 삼위일체의 그 특성으로 설명된 거기에 있는 나와 있는 그 그분. 잘 보세요.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예수님,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다른 말. 자, 그분에게서 나와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 이건 예수님을 향한 말도 되는 거죠. 그분에게서 나왔어요. 그분을 통해요. 그분을 향해야만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게 바로 나다, 이거야. 그게 만물이다. 나다. 역사다. 우주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나의 인생의 스토리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캠퍼스는 주인이 예수님이래요.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가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없음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없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없음이에요. 근데 없음에서 있음으로 가는 거야. 없음에서 무에서 유로 가는 거죠. 무에서 유로 가는, 없음에서 있음으로 가는, 이게 반드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없음에서 있음으로 갈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 넘어갈 수 있어.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간다는 것은 없음에서 있음, 죽음에서 생명으로 간다는 것은 나의 어떤 존재 나의 어떤 존재 자체가 내가 이때까지 옛사람으로 존재했던 부분, 내가 이때까지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자아는 사실은 다 부인돼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만큼 기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기적 찾지 마세요, 사실은. 뭐, 베레벨 기적이 다 있죠, 사실은, 기적이. 응? 어떤, 뭐,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기적보다 큰 거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부서지는 것만큼 큰 이
이 기적은 없습니다. 그게 그냥 가장 큰 기적이죠. 그래서 나의 주체성이나 존재가 부정되는 게 있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없음으로 있을 때는 생명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있음으로 가게 되면 이제 죽음은 없어지고 여기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있다 없다의 있다 없다의 기준은 그게 생명. 이 생명은 우리가 이렇게 숨쉬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없는 거고 영적인 생명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존재한다고 살아요. 존재해요 내가. 이게 막 움직이고 살고 있고 밥 먹고 살고 있고 지지고 볶고 살아요. 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의 하느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없음이야. 근데 이 없음에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캠퍼스에 내 안에 예수님을 그려넣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집 부리지 않고 하느님이 그 퍼즐을 잘 맞추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나는 능력자인 거예요. 여러분, 능력 중에 가만히 능력이 제일 큰 능력이라죠. 능력 중에 제일 큰 능력, 가만히 능력. 여러분, 이 가만히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예. 정말이에요. 이 가만히가 안 되잖아요. 응, 가만히. 아니, 지푸라기 가만히 말고. 그 가만히는 싸지. 그 가만히는 싸죠. 근데 진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 에고가 살아있잖아. 내가,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가만히 못 있어요. 다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우리가 이제 존재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겠어요. 자존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막 준육 들고 그럼 자존감도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뭐라 그러면 그냥 이 준육이 들어서 그 무서워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근데 여러분, 이 자존감도 세상적인 자존감과 영적 자존감은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자존감은 에고적 자존감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내가 아닌, 살아있는 내가 아닌 새로 거듭난 새 사람, 하느님이 말하는 나의 존재, 하느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나의 존재. 근데 세상 것에 물들어 있는 나의 존재는 사실상 그게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나의 캠퍼스에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을 수 없어요. 가만히 안 있거든요.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발딱발딱 뛰어요. 아주 어떨 때는 참 주님이 그러실 거야. 진짜 정말 조금만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열 번이라도 한 번만 잘못해도 막 난리가 뒤집어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오늘 좀 우리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매야. 아유,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도. 아주 쇳소리가 나. 절대로 가만 안 내비둬. 그래서 그거를 참아도 언젠가는 그 이상 갚아줘야 돼.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쵸? 안 갚아줘도 돼. 아유, 너 혼자 다 해먹어라. 그래, 너 잘났다. 그래, 예수님은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우리 그러잖아요. 막 사랑하고 애끼고 뭐 주님의 말씀처럼 가슴이 벌렁거려서 설레임을 가지고, 그치요?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참을만해요. 정말 참을만해. 그게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치유합시다. 옆에 선교사님한테 인사하세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이제는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물어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선포해.
아시겠죠? 그럼 물어보세요. 뭐가요? 시작. 뭐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해보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자, 그럼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아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 지금은 있습니다죠?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면,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분이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면 머리가 지시한 대로만 해야 돼요. 머리가 지시한 대로 앞으로 나가, 저 뒤에가 졸고 있다. 그럼 뭐 이게 뭐 아니면 아 이제는 이제 노트를 봐, 뒤로 들어가야 된다. 안 보이네, 안경을 써라. 이런 거 다 머리 지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시도 하지 않는데 지금 나는 안경을 써야 되는, 이제 주님은 안경을 쓰라 그러는데 나는 내 육은 만약에 이 머리와 아무 관계없이 나가야 된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안경을 쓰면서 몸과 머리가 따로 놀아야 되겠죠. 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머리가 고장나면요 온몸이 맘대로 질서 있게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영적인 중풍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풍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오그라드는 거야. 팔다리 다 떨어놀고. 그쵸?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는 중풍 걸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놀아.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 맡은 자가 받은 특혜이며,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 받은 자들은 말씀을 맡은 특혜를 받았는데, 특혜를 받은 할례 받은 자들은 잘 들어라. 하느님의 그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그런 교회들은 그리스도가 그려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캠퍼스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마라. 누구를 단죄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심하게 말할 것도 없고, 심판할 필요도 없다. 너희는 그냥 캠퍼스야. 말씀을 맡은 청지기야, 청지기. 할렐루야. 그거 명심해라, 그거 명심해라. 그게 너희들이 받은, 할례받은 자의 특혜고, 다시 말하면 그게 너희들이 교회, 세례받은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특은이다. 근데 뭐 때문에 남 단죄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려고 들고, 뭐 때문에 말씀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려놓는, 캠퍼스인 나한테 그려놓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불순종하냐,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의가 드러나고, 사람이 아무리 그분을 향해서 심판하려고 그분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분을 피고자리에 앉혀도 그분은 절대로 끄떡도 안 한다. 그분의 완전성과 절대성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성에는 어떤 것도 훼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만약에 저같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한테 마지막 한마디를 마무리해라 그러면 까불지 마라. 그렇지. 까불지 마라. 그거 아닐까요? 까불면 혼난다. 그 소리죠. 그래서 무식하지만 속 시원하죠? 그렇게 또 하니까.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은 말씀을 맡은 자의 특혜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로마서 3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이제는 어디로 가시냐, 9절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뭐라 그러냐면, 자, 그 8절에도 보면, 그 8절에도 보면 거기 보세요. 8절에, 그러니까 3장 8절 한번 더 이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여 선이 생기게 하자 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떤 자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줄 치세요. 그러나 그런 자들은 뭐?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례 받은 자들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맡았다 해서 그렇게 비방하고 함부로 단죄하고 심판하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왜냐? 이 로마서는 로마교회의 점조직처럼 형성된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한 로마교회의
본인이,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 당신께서 양성한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나중에 16장에 문안인사에 보면 30여 명의 제자들이 쭉 나오죠. 그 제자들은 전부 다 사도 바오로가 양성한 제자들이에요. 물론 뭐 3차 전도행 때 에페소에서 했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분명히 사도 바오로가 양성한 제자들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문안인사가 16장에 나오잖아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그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계속 이 비방당하고 있는 뭐 가짜 사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어떤 비방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 비방하는 사람들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할례 받은 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방인들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거죠. 이방인들이 그랬다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맡았다고 할례 받은 자들인 동족인 그 다시 말하면 유다인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심판하고 비판하지만 너희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3장 9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다인으로서 나은 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유다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같이 보여?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고발하겠습니다. 요 말이 지금까지 1장 한번 보세요. 앞에 1장 18절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그 18절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모든 내용들의 죄론의 결론이 바로 9절이에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죄, 불의의 죄, 불경의 죄, 뭐 어쩌고저쩌고 쭉 왔고 뭐 그러면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어떤 그 이 유다인들이여 그들 당신들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조금 좁혀서 더 광의적인 세밀한 부분으로 딱 꼬집어 말한다면 말씀을 맡은 자라는 말은 십계명을 아는 자로서 녹이야 그죠? 십계명을 아는 자로서 이러면 안 되지 절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을 쭉 하다가 9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9절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유다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같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그게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죄론을 다 이렇게 싹 싸잡아서 죄의 지배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거 설명 이해 되십니까? 네. 죄의 지배 그 말이 지금까지 죄론이 다 해당되는 거야 이 소리예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면 모두다. 우리는 모두다 다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이는 없다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이도 없고 하느님을 찾는 이도 없다. 모두 빛나가 다 함께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호의를 베푸는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 밑에는 살무사의 독을 품는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발은 남의 피를 쏟는 일에 재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만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 눈에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래서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든 입은 다물어지고 온 세상은 하느님 앞에 유죄임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서만 입이 다물어져. 할 말이 없어. 왜? 율법 자체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자체는 완전한 거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입이 10개, 10,000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입을 벌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율법을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아멘. 완벽하게 지킬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원래 인간은 원래 정직하지 못해요. 그죠? 인간은 깨닫는 것 같지만 사실 깨닫지 못하는 거고요. 뭘 찾아낸 것 같지만 뭐 발견했다, 발명했다 하지만 그거에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자. 어떤 병이 발생했어요. 전염병이. 뭐 메르스가 발생했고 그 이상의 뭐가 발견했고. 그래서 그 사스라고 하는 그 전염병 뭐 메르스 뭐 우리 많이 있었어요. 또 뭐 있었지 하여튼. 그러면 그런 전염병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처방의 약이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계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또 다른 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뭘 인간이 찾아냈다고 하고 발견했다고 발명했다고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고 그건 어디까지나 완전한 게 아닌 거야. 그리고 유익하다 그러지만 그게 유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손해보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면이 있잖아요. 예. 세상에서 발견. 그러니까 세상 것은 완전할 수가 없어. 근데 율법은 완전해요. 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한번 본다면요. 율법은 할례받은 자들만의 특권이에요. 사실은. 할례받은 자들만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할례받은 자의 특권인 율법은 율법이 하는 그 어떤 그 기능과 목적을 보면 우선 율법의 기능을 볼까요?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세요? 율법은 우리한테 하는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이 우리한테 죄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죄가 뭔지.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아 이거 죄구나 라는 걸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해.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가 뭔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율법의 행위로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떤 게 되냐면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순간에 아까 여기 저 성경에 나오잖아요. 입이 다물어진다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작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좌절 중에요. 구원의 좌절이라는 게 있어요. 어때? 이해는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완전의 율법은 그 앞에 섰어. 내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내가 죄가 뭔지 이제 알았어.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처럼 입이 다물어져. 할 말이 없어. 율법 앞에는. 근데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우린 율법 앞에 작아지죠. 우린 율법 앞에 두렵죠. 우린 율법 앞에 좌절을 하는데 그 좌절이 뭐냐? 구원에 대한 좌절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 복음의 시대에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구원은 선물이고 구원은 무상이고 내가 어떤 공로를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공로가 아닌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킨 공로가 아닌 오로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받는 선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믿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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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이 신부인 교회가 갖추어야 할 지창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제를 얘기를 안 하고 있군요. 오늘의 주제가 뭐냐? 따라하세요. 신부들이여. 신부들이여. 다시 고개를 드시고. 신부들이여. 신부들이여. 지창금 준비하라. 지창금 준비하라. 오늘 그게 우리 주제였는데. 이제 생각이 났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왜 작아지는가?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구원의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감사하게 그치. 어떻게 선한 것이 손톱만큼도 없는 날 위해서 왜 죽으셔야 되냐고. 나의 주님이 선하지 않은 나 때문에 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셔야 하느냐는 거죠. 선하지 않은 날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 앞에 서서 구원의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위해서 좌절하지 말라고 죽으신 게 십자가예요. 그게 하느님의 의예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정리한 상태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자, 율법은 죄를 하게 할 뿐 아니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구원의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엑스레이가 뼈가 부러졌어. 등산 가다 뼈 부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어디가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를 찍죠. 엑스레이를 찍는 것 자체는 그 엑스레이 자체는 율법의 구실을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자체는 율법의 구실이야.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엑스레이가 하는 기능은 어디가 부러졌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기능과 목적이 죄가 뭔지 알게 하는 것처럼 엑스레이의 기능과 목적은 어디가 부러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해서 뼈가 붙나요? 아니요. 아, 노! 천만의 말씀. 노. 뼈가 부러져서 엑스레이 찍었다고 해서 엑스레이 자체가 어디가 부러졌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능은 있어요. 그러나 엑스레이로 뼈가 붙지는 않아요. 아멘. 율법이 다 엑스레이 같아. 그쵸? 네.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다 묵상한 거예요. 아, 네. 엑스레이 같아요. 율법은 기능이 뭐냐? 우리가 내가 내 안에 부러진 자리를 가르쳐주듯이, 고장난 자리를 가르쳐주듯이 내가 지금 죄가 뭔지를 가르쳐줘. 네. 근데 그 율법 자체가 나를 구원할 수는 없어. 아, 네. 나를 구원시키지는 못해요. 아, 네. 할렐루야. 아멘. 그 죄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아멘. 율법이. 아멘. 아멘. 물론 다 지킬 수 있다면 이런 얘기가 필요 없죠. 지킬 수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 율법 앞에 작아지는 나의 존재가 문제잖아요. 불완전한 완전한 율법 앞에 불완전한 나의 존재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이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핸디캡인 거지. 예,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저 그까지 이제 좀 정리됐으면 또 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율법은 좋지만 율법주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죄의 문제와 죄의 뿌리의 문제는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만 찍는다고 뼈가 붙지 않는 것처럼. 자,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경 자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림으로 포즈를 맞춰서 또 보여주신다면 그림을 이 성경을 다 맞춰놓고 나면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성경 전체의 모자이크 전체 그림이에요. 나를 말씀 맡은 자로, 복음 맡은 자로, 크리스찬인 우리 안에 캠퍼스의 주님이 그림을 그릴 때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시는 것처럼 성경을 퍼즐로 그림을 그려봐. 그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이 성경을 대표하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죄의 해결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 자, 그럼 볼까요? 자, 3장 9절에 우린 모두 철저한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가 죄의 지배아래 있다. 근데 그러면 죄에는 3단계가 있어요. 죄의 3단계. 첫째는요, 죄는요, 일단 암흑화. 무슨 말이냐? 죄는 일단 어두워요. 죄는 일단 나를 어둡게 해. 그래서 여러분, 기뻐서, 막 성령 안에 막 기뻐서 하는 사람들은 충만한 거예요. 사실 충만한 거예요. 어둡고 우울하고 시니컬하고 온 세상 철학을 다 짊어진 것처럼 철학적인 말을 아무리 내뱉어도 어두운 건 성령이 아닙니다. 예?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첫째가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어두워지면 그 다음엔 모순화가 일어나요. 모순, 그러니까 모순이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이 안 돼. 그래서 여기 이게 뭐냐면 말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격적 소통이 안 돼요. 인격적으로 소통이 안 돼.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인격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인적인 부분 안에서 이게 이 훼손이 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어둠에 지배받는다 그래요. 우리 가끔씩 어둠에 눌렸어, 묶였어, 우리 이런 말 하죠. 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둠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근데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건지 아세요? 예의도 들어가요. 여러분 무속인들 보세요. 예의 있어요? 없어요. 욕 잘하죠? 네. 네. 그죠? 욕 잘하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네, 그분들을 너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긴 한데. 자, 아무튼, 모순화, 암흑화가 일어나면 그분의 모습. 나중에 세 번째가 마지막이 우상화가 생겨요. 이게 어둠의 3단계예요.
그래서 우상화가 된다면 하느님이 계실 자리에 사람,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느님을 못 붙잡아요. 사탄을 붙잡게 돼요. 이게 바로 어둠이 끌고 가는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어두워져요. 암흑화가 돼.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빛에 묶이고 나면 모순화. 모순화가 뭐냐면 인격적으로, 질서적으로, 전인적으로 모순이 일어나. 앞뒤가 안 맞아. 그러면서 성격 자체도 막 이렇게 훼손이 돼요. 정신도 그래. 그 심지어는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될 만큼 힘들어져요. 이게 이 사탄이 끌어간 2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면 3단계는 우상화에 빠진다니까. 하느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아니 사탄을 붙잡게 돼. 그때부터 그것이 어떤 이게 3단계 가는데요. 자, 아까 제가 구원의 좌절감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좌절감은 율법 앞에서의 좌절감은 우리가 공로를 붙잡게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되는 인간적인 어떤 자력의 구원, 공로를 많이 쌓아서 대가를 지불해서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 결국 그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그런 구원의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완벽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완벽이 결백으로 가게 되면, 결백증까지 가게 되면 자기 신세를 자기가 들볶는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자기가 가만 안 내비둬. 아니 그래도 끄떡거리라도 해야 어떻게 치유받잖아요.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를 볼까요, 나를. 그래서 나, 그게 여러분 말씀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식별이 와요. 지금 내가 지금 나를 들볶는구나. 내가 지금 공로주의에 빠졌구나. 내가 지금 뭔가 내 자신의 어떤 의적 바벨탑이라 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의, 내 자신의 의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뭔가 지금 걸려들었구나. 뭔가 내가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구나. 완벽이 결백으로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 이거 얼마나 무서운 병인데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율법 앞에 서보세요. 그런 게 생기죠. 나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 실수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 실수하면 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완벽하고 좋은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냥 율법주의는 나를 결백이나 아니면 완벽이나 이런 쪽으로 날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뭘 내가 얼마큼 했는데, 반장을 내가 10년 했는데, 응? 구역장을 내가 몇 년 했는데, 그리고 내가 봉헌을 얼마나 했는데 하느님께. 이거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구원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봉헌을 이 세상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총재산을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쳐도 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봉헌은 감사해서 하는 거지. 돈 놓고 돈 먹기야? 내가 봉헌했으니까 나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봉헌. 내가 구원 받은 자로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치유하셨으니까 감사해서 봉헌. 아멘. 반장을 10년 하는 거는 반장할 사람이 없어서 10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가끔씩도 그런 얘기 이제 겸손을 조금 가장해서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장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제가 반장 오래 하면 10년이에요 10년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상담할 때 10년이나 하셨어요. 아유 어떻게 10년이나 하셨어?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아유 뭐 우리 동네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씩. 이제 반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겸손이 좀 깔린 거지. 꼭 뭐 내가 잘나서 한 건 아니에요 이런 뜻이긴 한데, 사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할 사람 없어 10년 한 게 아니지.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감사해서 10년 했어요. 아이고 그 아멘이 서글픈 아멘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주님 제가
감사해서 10년 했어요. 네, 네. 아, 어떻게 10년이 나서. 회장님, 제가 치유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니야. 그냥 이게 그냥 캬 소리가 나죠. 감사해서, 감사해서. 그냥. 너무 감사해서 제가 10년 했어요. 그 순간 상급이 쌓이지. 우리 반은요? 아유, 우리 반은 감사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반은 반짝한 사람이 없어서 한 거야, 없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 다 들으셔요, 여러분.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쪽박 깬다 그런 거예요. 10년씩 고생해놓고 상급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입으로 공 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사람도 공 깨는 거 있죠, 공치사 하면서. 하느님 앞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은 입술을 참 귀하게 써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우리 생명의 힘이 생명력의 에너지가 이 복음을 물은 사람들 입술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 말을 하면요 안 돼요. 저주가 그 사람한테 임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생명을 담은 말을 해야 되고 회복시키는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입술에다가 속은 서로 할 사람이 없어 했다 할지라도 속은 그래 그래도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 감사해서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존경하겠어요. 아멘. 어머 세상에 사반 반장님은 감사해서 40년이나 했대 감사해서 그러면 이제 또 구역장님이 그랬어요. 그러시죠. 그래 이제는 더 감사하니까 10년 더 해. 이제 그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예, 그건 뭐 또 서로 식별할 부분도 있겠죠. 그 때때에 따라서 또 내가 해야 될 봉사의 몫이 또 있고 또 놔야 될 몫도 있겠죠. 놀 때가 있고 또 할 때가 있고 그거는 뭐 이제 식별의 부분이지만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이제 그 거기 보면 구원에 대한 좌절감 속에서 로마서 7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어디를 보시면 18절 한번 이게 18절 아 거기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거기 보세요. 그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나는 15절부터 보세요. 나는 여기 15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이는 율법이 율법이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21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21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연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에 대한 좌절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구원에 대한 어떤 이 열망을 구원의 열망 앞에 구원에 대한 희망 앞에 우린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나는 구원 앞에 좌절합니다. 나는 구원이라는 그 희망 앞에 소망 앞에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비참한 인간입니다. 나는 왜 내가 바라는 걸 하지 못할까요? 난 이런 걸 바라는데 왜 나는 꼭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할까요? 나는 식별하면서도 왜 그거를 똑바른 성령께서 나한테 주시는 바른 것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내 의지적으로 왜 내가 그거를 잘 하지 못할까요? 해놓고 나는 왜 후회할까요?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나는 구원 앞에 좌절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누가?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굉장히 힘차죠.
24절 누가 시작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줄 치세요. 이렇게 나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하느님의 법 줄 치시고요.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죄의 법 줄 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법적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그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예? 네? 잘 보세요. 두 마리의 개가 있어요. 두 마리의 개가 이제 한 일주일 후면은 투견장이라죠, 그를. 싸우는 거. 이게 하는 데 있잖아. 시합. 투견 시합에 둘을 내보내야 돼. 둘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 주인은 한 주인이야, 지금. 주인은 한 주인이야. 한 주인 밑에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대상으로 내보낼 거예요. 어떤 개가 이길까요? 응? 어떤 개가 이길까요? 주인은 한 주인이에요. 한 주인 밑에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투견장의 링 라운드에 올라간다고. 둘이 싸워요. 둘이 싸움을 붙일 거예요. 어느 개가 이길까요? 응? 주인 말을 잘 듣는 게? 주인을 사랑하는 게? 시간 낭비일 것 같아, 시간 낭비. 네. 먹이를 많이 주는 게. 그러니까 A라는 개가 있고 B라는 개가 있으면 B라는 개에게 먹이를 많이 주고 A라는 개는 굶기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B라는 개가 이기겠죠. 예? 이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하느님의 법과 죄의 법 중에 성령이 충만함, 성령이란 주인, 성령이란 한 주인, 우리가 성령이란 주인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 성령이라는 주인께서 예? 어디다 먹이를 많이 주면 하느님의 법이다, 죄의 법이다. 하느님의 법에다 먹이를 많이 주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성화의 소득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면 바로 성사보는 거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 훈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보세요. 그렇다면 하느님의 법이 죄의 법을 삼켜버려야지. 하느님의 법이 먹이를 더 많이 먹어야지. 아멘. 죄의 법이 먹이를 많이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두 개가 내가 싸우지만. 그쵸? 자, 그럼 그렇게 죄의 법과 하느님의 법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죄의 법으로 더 하느님의 법이 더 충만하게 공급되지 않은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안고 사는 생명의 어떤 그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활력적인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장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성령 기도회를 하세요. 성령께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또 성령께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의 먹이를 많이 먹는 개가 이기는 것처럼 성령께 성령의 능력을 많이 공급받는 자가 한 주일 동안 또 승리하는 거예요. 왜? 죄의 법을 삼킬 수 있어요. 한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카리스마를 성령의 치유를 아멘. 성령의 능력을 아멘. 성령의 기쁨을 아멘. 성령의 사명을 아멘. 성령의 평화를 아멘. 그런 것들을 많이 공급받으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의 법을 발로 딱 누르고 사는 거예요. 이따만한 이따만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죄의 법은 밑에서 깨갱 그러고 있으면 죄의 법의 머리를 꽉 밟고 양팔을 찬양하면서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기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세요. 아멘. 절야를 꼭 하세요. 아멘. 아, 저는 꼭 지혜샘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아, 뭐 지혜샘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지혜샘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좀 웃자고 하는 얘긴데요. 성령 기도회를 너무 그렇게 그냥 뭐 그냥 그래 그거는 뭐 칼라 맞는 사람이나 가는 거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 기도회는 신신단체 중에서 특별한 특수성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싫을 수도 있어요. 밤새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또 몸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 기도회는 무슨 능력을 갖고 있냐. 성령께서 죄의 법을 삼킬 수 있는 아멘. 하느님의 법에다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는 아멘. 이걸 기름 부음 받는다 그래. 아멘. 그래서 제단을 싸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멘. 철야 성령 기도의 만큼 구마와 치유가 강하고 아멘.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공급되는 사실 기도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아멘. 없다고 말할 순 없죠. 성체조비한다고 해서 성령 기름 부음 없는 거 아니에요. 묵지기도 함으로 인해서 죄의 법을 삼킬 수 있는 능력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기도의 자체 특성이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만 특별히 친밀감을 갖고 밀착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기도회가 그만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인지하셨다가 철야는 한 번 안 나오면 나오기 싫어요. 근데 제단 쌓기 시작하면 그냥 싫어도 나오고 좋아도 나오고 기뻐도 나오고 슬퍼도 나오고 아퍼도 나오고 배고파도 나오고 배고파도 나오세요. 저녁에 간식으로 떡을 갖다가 몇 봉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봉지에 네 개, 두 개씩인가? 네 개씩인가 들었죠? 예, 그거를 열 봉지라도 드릴 테니까 여기 오시면 배고프면 여기 오시면 다 배불러요. 영육이 배부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 그 구운 달걀이 또 얼마나 맛있나. 저희는 찌지 않고 굽니다. 별로 신경 안 쓰시나. 굳던지 찌던지. 하여튼 꼭 성령 기도에 기억하세요. 어디라도 꼭 철야는 제단 여러분들이 색깔이 맞는 곳, 여러분들의 영이 맞는 곳에 철야를 좀 이렇게 꾸준히 쌓으시면 틀림없이 죄의 법을 삼킬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삶. 그리고 우리가 에노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죽은 흙이지만 없음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갖는 있음의 존재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 자신의 무능함을 내가 인정하는 의의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3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9절을 보면 이제 로마서로 다시 가면서 제가 마무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3장 20절까지는 했어요. 그러면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연결한다면 자, 할례 받은 자들의 특혜는 뭘 맡은 자? 말씀을 맡은 자. 근데 그 말씀을 맡은 자들조차도 모두가 다 무슨 지배 아래 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법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런데 그 죄의 법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 죄의 법을 눌러서 밟고 뱀의 머리를 밟아서 부수듯이 네. 죄의 법을 삼켜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우리 안에 무슨 법이 있다? 하느님의 법이 있다. 성령의 법이라고 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법이 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법은 누구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죄의 법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고 얘기하자고 제가 지금 2시간 반 가까이를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한 얘기를 정리하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죄의 법을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느님의 법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법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율법은 결국 3장 20절의 율법은 다시 말하면 하느님 앞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앞에서 비록 구원의 좌절을 느낀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나도 내가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난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가, 고백하고 싶을 때가 나도 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 죄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 충만하면 그 죄의 법은 머리 밟히게 돼 있다. 하나님의 법으로 죄의 법을 삼켜버려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21절. 그러나 이제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아멘. 고까지만 우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율법과 상관없이. 자, 잘 고개 들고 저를 잘 보세요. 율법과 상관없이. 이 말은 구원의 좌절을, 구원의 좌절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이렇게 됩니다. 다시. 율법과 상관없이. 이 말은 율법 앞에 구원의 좌절을 느끼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어디로 나오느냐? 하느님의 의 앞으로 나와라. 아멘. 아멘. 하느님의 의 앞으로 나오면, 하느님의 의 앞으로 나오면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는 뭐예요? 그 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은 완전하고 율법은 거룩하며 그 율법의 완전성 앞에 서 있다 보면 나의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난 나의 상태를 보니까 선한 것이 없는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저분해. 응?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하면 다 깨끗한가요? 너무나 지저분해 우리가. 너무 지저분한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래갖고 내가 구원받겠나, 이래갖고 나는 구원을 내가 희망할 수 있겠나 라고 좌절해. 좌절해버렸어. 근데 지금 사도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좌절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아멘. 그 하느님의 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와서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의 의, 하느님의 의의 완전한 의의를 그대로 갖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의의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셨고, 다시, 그 의의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세우셨고, 그 의의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의의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다시 합니다. 그 의의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뜻을 세우셨고, 아멘. 그 의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아멘. 그 의의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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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디카이오 순회. 하느님의 완전한 의. 그 앞으로 나오면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공로로 구원받지 않으며,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으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의 바벨탑을 쌓아서 그것은 하느님이 보실 때는 그저 하느님의 콧바람으로 한번 훅 부르면 날아가는 그 바벨탑. 나는 이만하면 의로워라고 생각하는 의의 바벨탑. 그 바벨탑,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의로 구원받는데, 그 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뜻을 세우셨고, 그 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멘. 그 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의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날 위해서. 없음은 없다고 인정만 해도 감사합니다. 인정조차도 못하는 완악하고 불순종하며 불신앙으로 가득 찬 악한 나를 위해서, 선한 것이 없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선한 것이 없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함으로 가득 찬, 악한 걸로 가득 찬 지저분한 시궁창 같은 오죽하면 교회를 창녀라고 비유했겠어요. 그 창녀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느님의 의가 날 구원하기로 뜻을 세우셨다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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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악한 것도 선한 것이 없는 것도 구원받을 수 없는 때 선한 것이 없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함으로 가득 찬 날 위해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결정하시고 그분께서 의의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의의가 율법과 상관없이 아멘 율법과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신 하느님의 의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뜻을 세우시고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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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십자가는 하느님의 의이요 그 십자가는 하느님의 속죄제물이요 그 십자가는 하느님의 속죄제물이 되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이에요 신랑이신 나의 신랑이신 그분께서 창녀 같은 시궁창 속에서 굴러다니는 창녀 같은 날 위해서 고집신 날 위해서 음란하게 그지없는 날 위해서 할렐루야 날 구원하시기로 신부인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의 뜻을 세우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신부인 교회가 이제 지참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공로로 지참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명예로 마련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권세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마련할 지참금은 딱 한 가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고 악한 날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뜻을 세우시고 장녀같이 시궁창에 뒹굴었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선택하시고 돌아가시기로 작정하신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순결한 신부들이여 시창금 마련하라 시창금 마련하라 주님께 영광이 되세요.